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달서구 상인동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듯 오늘 건물은 최신축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위치가 좋아서 몇 개월 전부터 눈여겨 봐오던 물건인데요. 얼마 전까지는 가격이 높아서 영상을 찍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주인분께서 매매 금액을 파격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러 나왔고요. 오늘 매물은 정말 관심있게 볼 물건입니다. 최초 매매 금액 22억에서 1차로 2억 내려 20억에 내놓으셨고요. 또 얼마 전에는 3억 5천을 더 내려서 현재 16억 5천에 내놓았습니다. 이 매물은 원가 이하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매물의 대지평수는 9단위로 65.9평입니다. 평당 1290만원의 땅을 매입해서 전체 땅값만 8억 5천이고요. 건물 연면적이 9단위로 131.8평입니다. 그때 당시 건축비용이 약 600만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땅값과 건축비용을 계산해보면 거의 16억 5천입니다. 16억 5천에서 또 매매금액 절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 이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에 실렸듯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1인 가구가 곧 1000만 가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다가구 주택이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정말 시간 내어서 구경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금리로 인해서 수익형 부동산 문의도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도 아니고 많은 매체에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니 금리가 안정되고 나면은 오늘과 같은 건물들은 또 한번 급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오늘 건물은 1층에 상가 한 가구와 주차 6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원룸 한 가구에 투룸 3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주인 세대 한 가구 그리고 4층은 투룸 한 가구와 3룸 한 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가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에도 손쉬운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측면과 전면 모두 사면 모두 스타크플렉스로 깔끔하게 시공이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파백도를 사용해서 건물 모양수도 굉장히 이쁘게 멋스럽게 잘 꾸며 놓았어요. 그리고 3층부터 4층까지는 또 코너 쪽에 징크 판넬을 또 구성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건물 모양새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건물의 도로는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자, 제가 가리키는 방향 정면으로 가시면 바로 상거리 코너에서 우측으로 나가시면 상인역 역사까지는 도보로 1분 거리입니다. 100m로 1분 거리에 접해있기 때문에 위치가 정말 좋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소매점이라고 양꼬치집이 지금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구상은 13.5평인데 왼쪽에 보시면 또 확장을 해서 전체 상가 면적은 23평으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주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칠은 하지 않았고요. 깔끔한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벽면 쪽에 보시면 또 1층 벽면 쪽에는 파벽도 그리고 층고 쪽에 보시면 SMC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 밑으로 또 가지런하게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를 매립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군더더기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이렇게 조경까지 잘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수전도 한쪽 벽면으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측 측면에도 또 스타크플렉스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복도 내부로 들어가서 복도 및 오늘 건물 주인 세대가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까지 영상으로 비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서면 3계단, 4계단 올라서면 바로 정면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계단 밑으로 보시면 굉장히 큰 창고가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를 뺀 나머지 모두 계약이 완료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보시는 것처럼 TK 엘리베이터 7인승 제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걸어 올라가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룸 1가구에 투룸 3가구, 전체 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 세대 3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3층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도착해서 주인 세대 꼼꼼히 살펴보고 불을 켜놓고 이제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슈 드레스까지 이렇게 신발장에 이렇게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은 양쪽으로 이렇게 총 6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현관문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멋스러운 현관문 이렇게 고정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보시면은 남쪽으로 거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안방, 그리고 우측으로 두 번째 방 3베이 구조로 이렇게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시듯 일조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 벽면으로 보시면은 1200, 600 타일을 사용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으셨어요. 선정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잘 되어 있고요.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4인 가구에서 한 6인 가구는 충분히 뭐 사실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바로 거실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또 이렇게 싱크대가 구성이 되어 있어 주방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부분들 정말 오늘 건물 마음에 드실 거라 여기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색상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싱크대를 잘 꾸며 놓았고요. D자 형태로 이렇게 대면형으로 싱크대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 공간 앞에 또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4인용에서 6인용 식탁을 하나 더 놓으셔도 충분한 걸로 보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또 옵션이 잘 갖춰져 있어요. 여기에 또 삼성 비스포크 인덕션,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멋스러운 후드,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넓은 창을 개수대 앞에 이제 빼놓고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개수대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또 식기세척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냉장고 두 대 충분히 들어갈 공간을 미리 장을 이렇게 짜두고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 공간 또 팬트리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무선 청소기를 이곳에 보관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또 상세하게 문구까지 이렇게 잘 붙여놨습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싱크대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또 보조 싱크대가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가스폭탑 U자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선이나 냄새 나는 음식 하실 때 이 공간 보조 주방에서 요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수대 역시 하나 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음식물 처리기가 또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은 또 이렇게 붙박이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러 설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문 두 짝으로 이렇게 붙박이처럼 활용을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용도실에 나올 때 문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을 터닝 도어를 이렇게 잘 설치를 잘 해 놨습니다. LX 하우시스 제품이고요. 자, 안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방 보시면은 한쪽 벽면 전체를 풀장을 이렇게 짜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오실 때 장롱은 전혀 뭐 안 가지고 오셔도 충분하리라 보이지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옵션이 또 에어드레스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삼성 제품이고요. 자, 그리고 안방 역시 마찬가지로 정남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한쪽 벽면으로 또 벽등, 굉장히 멋스러운 벽등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에어드레스 옆으로 또 이렇게 창이 낮아 있습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또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또 다른 제품을 하나 놓고 사용해도 충분할 공간이고요. 한쪽으로 들어가면은 부부 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3칸짜리 붙박이 장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파우더룸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굉장히 구성을 잘 해 놓았어요. 구조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 놓고 구성도 잘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정말 굉장히 이쁘게 신경 써서 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에 보시면은 두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굉장히 좋고요. 방방마다 또 벽걸이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면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이제 크게 되어 있고요. 이 방향은 이제 북쪽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반사광이 굉장히 환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보시는 것처럼 또 붙박이 장과 또 서랍장이 이렇게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 방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가운데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현관, 들어왔던 현관이고요. 우측으로 또 가족 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가족 욕실 욕조까지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울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으로 또 벽면까지 들어오는 거울 멋을 이렇게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전체 화이트 톤으로 어떤 가구가 들어와도 정말 잘 어울 것 같고요. 주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주방 수납 공간이 충분합니다. 우측 팬트리 공간부터 해서 냉장고 공간이 따로 이제 마련되어 있고, 안방보다 훨씬 주방이 넓은 것 같아요. 주방 공간에서 정말 재미있게 요리할 맛 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주인세대 비춰드리고요. 또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집은 정말 제가 살고 싶은 만큼 정말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현관문을 열고 나왔고요.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4층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룸 한 가구, 그리고 3룸 한 가구 전체 두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옥상 올라가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은 우레탄으로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방수를 잘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은 상인 내거리죠. 상인 내거리 코너에 큰 건물이 상인 롯데백화점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까만색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 건물은 롯데시네마 건물. 그만큼 이 주변이 먹자골목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또 대형 병원들과 백화점 그리고 영화관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만 봐도 여기가 정말 번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1호선 지하철 1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주도로이고요. 주도로 쪽으로 보시면은 수많은 아파트들과 많은 병원들이 절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정말 공실 없이 평생 걱정 없이 공실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바로 정면에 롯데백화점이 있듯이 초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이고 도보 1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정말 가까이 역사가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가 상승은 꾸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한 가구, 투룸 네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주인 세대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18제곱미터, 구단위로 65.9평, 건물 연면적 435.85제곱미터, 구단위로 131.8평, 사용승인 2022년 8월 26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6억 5천, 융자 9억, 임대보증금 2억 9,500, 인수금액 4억 5,500만원, 월수입 455만원에 은행이자 48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쯤에 또 금리가 내려올 것으로 이제 기대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온다면은 이 건물은 또 수익률은 또 훨씬 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의 원가 이하라는 걸 보시고 이 건물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